파랑 색깔 펜을 들어. 그 워크북에 쓸 거예요. 파랑 색깔 펜을 들어서 파랑 색깔 펜 없으면 여기에 펜 많으니까 갖다 쓰면 된다. 거기 해석 워크북에 뭐라고 쓰냐면 맨 앞에 구조 파악 후 해석 이렇게 쓰면 돼. 구조 파악 후 해석이라고 쓰면 돼. 구조 파악 후 해석. 썼어? 그 다음에 업법 프린트 한번 펼쳐봐. 업법 부분 뒤쪽에 있거든. 업법 거기에다 뭐라고 쓰냐면 똑같아. 구조 파악 후 답을 체크하는 친구가 여기서 다섯 명이고 답을 수정하는 친구들이 그 너네거든. 지금 이렇게 되는 친구들 이제 이렇게 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지금 여기에 왼쪽 오른쪽 고르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야 돼. 그러니까 구조 파악을 안 하면 이걸 찾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구조 파악을 한 다음에 수정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지금 바로 연습을 해볼 건데 구조 파악 후 답 수정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돼. 2번 형광펜 사용. 2번 형광펜을 사용하는 거는 그 선택지 고르는 친구들은 아닌데 2번 형광펜 사용 이거 바로 연습해 볼 거거든. 그 23번 지문을 나간 다음에 23번 나간 다음에 어법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수업 나갈 때 어법 포인트 부분을 잘 캐치하면 된다. 이거 지문이 어렵잖아. 5번이 해석이 잘 안 된다는데 5번 문장이 이거 주제문은 일단 이거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23번 형광펜 3개 뚜껑 다 열어놓고 빨간색 펜까지 준비하면 일단 지문이 어려우니까 뒤에 선택지에 답부터 한번 봐봐. 답이 뭐야? 1번이죠. Factors, 요인들이래. 근데 어떤 요인이냐면 Tourism Expansion 그 관광업이거든. 관광업 관광업의 확장을 야기한 요인들. 이게 cause가 대표 동사 중에 어디에 해당돼? 인과관계 동사인 거 알아? 인과관계 동사? 인과관계 동사는 인과관계 동사라는 걸 알면 factor은 원인이냐 결과냐. 얘가 원인이잖아. 이 요인들이 원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긴 거야? 그 관광업의 확장이라는 결과가 생긴 거거든. 돼요? 그 다음에 관광업이라는 건 고3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토픽이거든? Tourism, 관광업. 이 단어를 꼭 갖고 가야 된다. 관광업. Cause, 인과관계 동사 기억나는 거 세 개만 얘기해봐. Cause, lead to, lead, 뭐시기? 그래서 bring about, result in. 이런 게 떠올라야 되거든? 인과관계를 모르면은 글을 이해하는 게 힘들거든. 대표 동사 얼른 외워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고만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이 23번 여기 진도를 이제 나가기 전에 중요한 단어들의 개념을 좀 정리해 볼 건데 4번 문장에 Industrial Revolution 얘 뜻이 뭐야?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순서 배열에 힌트가 될 Digital Changes. Digital Changes.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변화인지 문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Tourism, 관광업에도 다시 한번 3번 형광펜 사용.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3 때까지 계속 나온다. 수능 때까지도. 그럼 도대체 산업혁명이 뭐냐. 너네 배웠어? 산업혁명? 산업혁명 하면은 떠오르는 거 뭐 있어? 증기기관. 또 떠오른 거 다 얘기해봐. 이건 적게 말해. 증기기관이랑 또 자유현상이거든. 이게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거. 증기기관이랑 또 뭐 있냐. 이거밖에 없냐. 배웠어? 또 끝이야? 수공업. 좋다 야. 이거는 적지 마. 검정색으로 쓰는 건 증기기관 수공업. 또 도시 이주. 또
한세 개만 더 얘기해 보자. 증기 기관 수공업 도시 이주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얘기하면 돼.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끝입니까? 처참하네요. 17명? 그러니까 결국에 원래는 우리가 수공업을 했잖아. 인간의 힘만 사용했거든. 그러다 증기기관이 발생해가지고 증기기관을 개발했잖아.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왓슨인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가 가능해졌어? 사람의 힘만 쓰다가 기계의 힘을 쓰기 시작한 거잖아. 이건 적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 많은 일처리. 그거 고급진 말로 네 글자.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지. 그리고 일자리가 이제 기계를 사용하고 공장이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도시로 이주했다는 거잖아. 돼? 기억나?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줄게. 그 증기기관이 스팀 엔진 일단 어디에서 발생했어?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초가 어디야? 지문에 나오잖아. 잉글랜드죠. 잉글랜드. 일단 잉글랜드가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스팀 엔진이요. 스팀 엔진. 스팀 엔진? 증기기관? 증기기관이라는 건 결국에 기계의 힘이라는 거든. 기계의 힘. 메케니컬 파워라고 그래. 그걸 메케니컬 파워. 뒤에 맨 뒤에 보이냐? 보여? 내면? 보여? 안경 안 써도 되냐? 지은아 보여? 그 눈 나쁜 사람들은 꼭 안경을 맞춰라. 그 다음 이 스팀 엔진 증기기관 있잖아. 이게 기계 메케니컬 파워. 이거 실제로 그 수능 완성에 나오는 표현이야. 반복적으로. 그래서 뭐가 대량 생산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아직까지는 영국에서 기계의 힘, 즉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게 바로 산업혁명이죠. 산업의 혁명이 일어났잖아. 인간의 힘만 쓰다가 기계의 힘이 가능해졌으니까. 그래서 증기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안에 보일러가 있대. 보일이 끓이다잖아. 끓이는 게 있어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에 압력으로 기계를 돌리는 거거든. 이걸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하네. 여기 나오네. Steam Engines and the Factory. 그쵸? 1번 문장. 주절의 주어가 무엇이오? 그쵸? 화면 보면 지금 얘랑 얘가 주어잖아. 그러면은 내가 어디다 주어 표시하면 된다 그랬어? 엿다가. 그러면 너네가 end 사이에 이 명사를 주어로 생각하는지 내가 이해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동사 improved죠. 헷갈릴까봐 나 이렇게 묶을게. 돼? 아직 너네는 그 병아리잖아. 병아리라고 말하면서 솔직히 오그라들었어. 너무 귀엽잖아. 별로 너네 귀엽나? 그 다음에 주어는 situation이죠. 그 다음에 전명으로 묶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돼? 그리고 애매하게 이렇게 주어 표시하면 화 나 안 나? 개나죠? 왜? 이코노믹은 형용사니까. 명사 아래 정확하게 주어 표시를 해와야 된다. 수일치 문제가 많이 출제되거든. 사회적 경제적 상황 있잖아. 각 countries 국가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어때졌대? 더 나아져서. 근데 살만해. 살만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 wage level 임금 수준과 근무 조건이 향상되었답니다. gradually 점점 사람들이 얘에서 어떻게 할까? work 기분? 그쵸. 받는 거죠. 주는 걸 당하는 거죠. 수동태. 받았답니다. 더 많은 뭐를? 휴가를. time of 휴가를. 지금 이거 수동태 형태인 거 알죠? 수동태. 동사 형태 모르는 친구들은 이행문에서 동사 꼭 다시 한번 외워라. 그 이행문 테스트지 많으니까 저한테 요청하세요. 그 아이패드 없는 친구들은.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있잖아.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forms죠. 동사 improved.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주어 동사죠. 근데 여기에서 is랑 to에 동그라미 두 개 쳐야죠. 가주어 이렇게 써오면 돼.
이투 가져와 진주어. 그러니까 사회 상황이 좋아지니까 돈 많이 받아, 일하는 것도 좋아져, 사람들이 휴가도 많이 받아.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발생했어? 교통의 수단이라는 게, 교통 이동 수단이라는 게 어때? 어때? 향상됐죠? 그래서 어때? 더 빨라지고 더 싸졌답니다. 뭐 하는 게? Get to places, 장소로. 그쵸? 이동하는 것이.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는 게, 얘도 인과관계 동사인 거 알죠? Led to, 인과관계 동사. 그 얘, cause랑 비슷해.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엔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는 게 원인이 됐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어? 많은 이러한 변화들이 발생을 했답니다. 여기서 많은 이러한 변화들은 뭘것 같아? 연필로 한번 체크해봐. These changes. 지시 형용사로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앞에 열거된 거잖아. 아는 사람은 3번 형광펜, 모르는 사람은 연필로. 지금 의미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근데 5번 문장까지 읽으면 확실해지긴 하겠다. 나영이 어디부터라고 했어? These changes가 지칭하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일 것 같아? 폼스부터 트랜스포트? 일단 스위치를 맞춘 거네. 그 운송의 형태들이라는. 그래서 운송의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거 잘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 나영이가 얘기한 건 these changes가 3번 문장의 forms of transport래. 즉 운송수단의 형태인데 그럼 그걸 넣어서 한번 해석해봐. 4번 문장.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는 건 많은 운송수단의 형태를 야기했다. 유설이 뭘로 했냐?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했어? 그럼 전부네? 1, 2, 3번? 이 1, 2, 3번에 해당하는 게 전부 다 이러한 변화라고 생각한 거야? 그게 좀 합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1번 문장 같은 일이 발생한 거죠. 인건 수준 올라가고 근무 조건 향상되고 그로 인해서 휴가 많아지고 이동 수단도 많아지고 더 빨라지고 더 싸지고. 그럼 우리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시할까? 능력껏 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4번 문장을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되면 3번 문장 뒤에 넣으면 되겠네. At the same time 뒷문장에. 되냐? 산업혁명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좋아졌구나. 괜찮아? 그러면서 5번부터는 구체적인 예시 나오는 거 보여? 무엇의 구체적인 예시일까? 운송수단이죠. 운송수단의 구체적인 예시로 뭐가 나와? 철도가 나오죠, 철도. 구체적인 예시, 철도. 그 다음에. 8번에서는 뭐가 나와? 구체적인 예시 두 번째로. 항공이죠, 항공. 항공. Air transport라고 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운송수단의 향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철도라는 게몇 세기? 19세기에 이제는 유명한 시사이드? 해변에 해안에 리조트를 열었답니다. 예를 들면은 예시죠. 그 시사이드 리조트가 뭐가 있어? 블랙풀이랑 브라이튼 같은. 그러니까 이거 리조트 유명한 리조트 이름이겠죠. 6번 문장에서 주어 뭐야? 그쵸, 예죠. 호텔스죠. 그다음에 동사는 came이죠. 또 촌스럽게 여기 주어 표시였죠.
아니죠. 주어가 될 수가 없죠. With the railways는 왜 주어가 될 수 없어? 전명이잖아. 전명. 전명인데 지금 부사구가 앞으로 나온 거죠. 장소 방향의 부사구거든? 장소일 것 같아. 방향일 것 같아. 장소겠죠. 강조를 위해 앞으로 도치되는 경우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부정어구 순서대로. 두 번째는 장소 방향의 부사구. 세 번째가 보어죠. 두 번째인 뭐야? 장소의 부사구. 장소의 부사구가 문두로 나오면 뒤에가 주어 동사만 바뀐다고 했잖아. 부정어만 의문문 순이고. 돼?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이 형태를 came 얘가 동사인 거. 그러니까 너네 틀리게 하고 싶으면 came을 뭘로 바꿀까? 뭘로 바꿀 것 같아? coming 이런 식으로 바꾸겠죠. 그럼 문장의 동사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구조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은 동사가 없어지니까 coming으로 바꾸면. 그럼 해석은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되거든. 그 철도와 함께 came 발생했답니다. 많은 커다란 호텔들이. 그러니까 호텔들이 생긴 이유가 왜 때문이야? 철도가 생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있잖아. 캐나다에서 인 캐나다 전명 동그란 거로 묶을게. 새로운 코스트 투 코스트, 즉 해안과 해안을 연결하는 거니까 대륙횡단의 철도 시스템이라는 게 메이드가 동사죠. 갑자기 팠어버리라는 형용사가 나왔잖아. 이거 문형이 메이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잖아. 얘는 사역동사 아니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잖아. 돼? 팠어버리 무슨 표시하면 돼? 물결이죠. 목적격 보어죠. 혹시 헷갈릴까봐 목적격 보어라고까지 써준 거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여기서부터 어디야? 더 빌딩부터? 호텔스까지죠. 왜 파서블이 원래는 호텔스 뒤에 있어야 되잖아.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니까. 도대체 왜 앞에 있는 거야? 먼저 나온 거야? 그쵸. 목적어 너무 길어서 그렇죠? 목적어 너무 길어서. 해석은 그냥 즉독즉해 하면 되거든. 캐나다에서 새로운 대륙횡단의 열차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메이드 파서블 가능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건설을. 그러한 유명한 호텔의 건설을. 예를 들면 그 유명한 호텔이 뭐야? 밴프 스프링이랑 샤또레이크 루이즈 같은 로키 산맥에 있는. 돼? 캐나다의 로키 산 있잖아. 미국에 걸쳐 있는. 되냐? 그러니까 파서블을 너는 뭘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틀리게 고치면 파서블이 부사가 아니죠. 목적격 보어가 앞으로 왔을 뿐이죠. 나 스펠링 맞냐? 이상하지 않냐? 맞아? 내가 항상 이렇게 맞는데 확인을 해야 돼. 돼? 제가 확인했어요. 방금 영어사전으로. 돼요? 그 다음 8번 later. 후에는 arrival 도착했거든. 항공 운송이라는 게 도래를 했는데 비행기끼리 열리니까 하늘끼리 열리니까는 뭐를 열었어? 더 많은 세상을 열었답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동사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뭐로 이어졌어? 관광의 성장으로 이어졌답니다. 결국에는 철도 깔리고 하늘길이 열리니까 결과가 뭐야? 그쵸? 관광업 성장. 결과는 관광업이 성장했다는 거죠. 관광업 성장. 철도 깔리고 하늘길 열리니까 관광업이 성장했다. 돼? 1번 문장을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생활 수준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쵸? 생활 수준이 향상됐다는 거죠? 1번 문장이 얘기하는 거? 생활 수준이 향상됐다. 2번 문장, 3번 생활 수준 향상에 해당되는 게 1번이랑 2번 문장 전부 다지? 괜찮아? 그럼 나 이렇게 해도 돼? 생활 수준 향상 깔끔하게 필기해라.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습을 철저히 해와야 돼. 그래야지 좀 어디에 쓸지도 알거든.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운송수단이 어떻게 됐어? 발전. 어, 좋다. 운송수단이 발전했다. 그래서 이동성이 어떻게 됐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게 증가됐죠. 이동성 증가. 돼?
이동성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왜냐면 이거 수능이 겁내 많이 나오거든, 빈칸에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빌리티. 봤지? 모바일. 모빌리티. 모빌리티. 이동성. 이거 그 수능 완성의 빈칸 답이야. 모빌리티, 이동성.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 항상. 돼요? 제 이 단어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저 제 5년 사귄 전 남자친구 이름이 이동석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할 때마다 그쵸? 이동성. 결혼했죠? 작년에. 저는 걔 이후로 남자를 한 명도 못 만나는데 걔는 결혼했네요. 근데 나 만나고 헤어진 남자는 안 헤어진 여자 아, 나랑 헤어졌잖아. 이게 또 제가 썰 풀면 장난 아니거든요. 꼭 이런 것을 수업할 때는 그쵸 짧게 얘기하면 나중에 길게 풀게 그거야. 나랑 그러니까 5년에 만났으니까 한 번에 못 헤어져.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가졌거든. 근데 나랑 딱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만나고 나랑 도저히 안 되겠대. 그래서 헤어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카톡 프사가 다른 여자랑 찍은 사진으로 바뀐 거야. 그 진짜 충격이라 내가 다시는 그 카톡을 숨기면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 그니까 걔도 나랑 그 걔랑 저울질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무슨 뭐라고 해 미련 쩌는 애 그렇게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걔 결혼 사진을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그 5년 사귀면 주위 사람들도 다 알거든. 그리고 내 남동생을 과외했어. 이나대 수학과였거든. 그래가지고 남동생이 이제 소식을 간간히 알려주는데 그 결혼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거든. 근데 그 여자가 아니더라. 그니까 나랑 헤어지고 일주일 만에 바뀐 그 카톡 프사의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더라고. 그니까 그 사이에 되게 교체가 있었던 거죠. 이제는 뭐 여하튼 그 연애에게 관심 많아? 이성이 제가 또 더럽게 많이 해줄 수 있거든요. 남자 그쵸? 그 사이에 남자가 없었을까? 더럽게 많았죠.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인기 많으니까 인기 많으니까 그쵸? 녹화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재미없는 수업을 듣진 않겠죠. 이 그쵸? 보면 24번에는 주제만 몇 번으로 골랐어? 5번, 1번? 그럼 5번이랑 1번을 후보로 두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번이랑 1번 중에 뭐가 더 적절할지? 뒤에 선택지 한번 보나. 선택지. 선택지의 답이 몇 번이냐? 2번. 성공적인 커리어의 더 트랩? 어? 일로 성공했는데 그게 도대체 안 좋은 건가? 그쵸? 일로 성공하는 게 별로 안 좋은 영향이 있나 봐. 무슨 결과가 있나 봐.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이게 1번 문장이 구조가 어렵다는데 일단 해석은 어떻게 구조는 이렇게 하면 돼. 주어고 동사지. 그 다음에 얘가 오브가 얘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전체적 오브가 OF가 아니라 OFF잖아. 얘가 제거 박탈의 의미가 있어. 제거 박탈. 빨간색 펜으로 쓸게. 이런 건 잘 안 알려주거든. 제거 박탈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전치사 오브가. 그럼 일단 구조적으로 이 엔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있는 인투랑 왼쪽에 있는 오브가 병렬되는 거야. 인투는 느낌이 뭐냐면 화면 한번 봐봐. 화면 보면 이는 이미 안에 이 공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느낌을 한번 가져가 봐. 이런 거 지금밖에 못해. 이게 인이야. 근데 인투는 뭐냐면 이거야. 이 공이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션이야. 인 안으로 투 향하고 있는 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성공이라는 것은 리드 투가 아니야. 리드 투는 야기하다고. 리드는 타동사잖아. 성공은 너를 리드 뭐한다? 이끌 수 있답니다. 뭐하도록? 너의 의도된 경로를 오브 벗어나는 거죠. 제거 박탈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있거든. 근데 여기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성공이라는 게 내가 여기서 벗어나도록 만든다는 거야. 의도된 경로에서. 안 좋은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편안한 러츠? 틀에 박힌 생활로. 이게 틀에 박힌 생활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러시 뭐냐면 그 도랑 있죠. 도랑.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 편하냐면 이런 거야.
스톡이나 롯, 이 롯 안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거거든? 뭔 말인지 해야 돼? 성공이라는 게 이렇게 만든대 사람을. 뭔 말일까? 한번 읽어보자. 만약에 너가 뭐해? 비구대? 잘해. 어떤 걸 잘해? 그리고 두 번째, well, 잘, 역시나 수동태죠. 보상을 받아.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 일도 잘하고 보상도 잘 받아. 돈도 잘 벌어. 그럼 너는 뭐 하고 싶겠어? Keep doing, 그것을 계속 하고 싶지. 근데 조건이 뭐야? 비록 너가 그것을 즐기는 걸 멈췄을지라도. Stop ing. Stop은 뒤에, 이거 오늘 고의 지문 똑같이 할 때 똑같이 써줬는데,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표현이 나와. 혹시 담배 치는, 담배 피는 친구 있어요? 끊으세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 스탑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는 어떻게 해석해? 뭐뭐하기 위해? 멈추다잖아. 멈추다. 이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이행문에 다 나와 있지. 스탑 ing는 뭐뭐하는 것을 멈추는 거죠. 이렇게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전부 다 목적으로 봤는데 뜻이 달라지는 거 뭐 있어? 세 개만 얘기해봐. 스탑, remember, try, forget이 있죠. 일단 이거 해서 어떻게 할까? 나는 멈췄다, 담배를 피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뭐 할까? 결국에 담배 피죠. 근데 나는 멈췄다, 담배 피는 것을. 그럼 결국에 이 사람은 금연했다는 거야. 의미가 엄청 달라. 위에는 담배 피는 거고 밑에는 담배 안 피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게 했을 때 얘를 어떻게 틀리게 출제할 수 있을까? 그쵸? Stop to enjoy. 이렇게 바꾸면은 의미가 문맥상 어색하죠? 그러니까 지금 능력자야, 능력자. 너는 이원에 따르면. 근데 위험은 뭐야? 여기서부터 이제 구조 어렵죠? 네모가로 묶었어? 원데이는 부사니까 이렇게 묶을게. You look around and 두 번째 동사죠. Realize.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네모가로지. 목적격 접속사 대시생략도 있죠? 그 다음에 realize 대절에서 동그라미 두 개 어디야? 소 대꾸문이죠. 소 대꾸문이죠. 대띠로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나오잖아. 주어 노론 걸 더 이상 뭐뭐하는 동사 5월 사이로 동사 두 개 병렬되죠. 그 다음에 네모가로 여기서 닫을게. 얘는 구두점 이름이 뭐야? 세미콜론이죠. 접속사 역할하니까 다시 한번 뒤쪽에 뭐가 나와? 주어 나오죠. 동사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 두 개 소대꾸문이죠. 우리가 배운 거 다 나오죠. 돼요? 그럼 이렇게 구조 파악하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일잘러가 문제가 뭐야? 위험은 뭐야? 어느 날, one day, 너가 뭐해? 주위를 봐. 주위를 보고 그 일잘러가 그 다음에 모를 깨달아? 너가 너무나 딥, 깊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편안한 틀에 박힌 생활에, 아까 보여준 이미지 같은 원인이죠, 원인. 그래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 너가 더 이상은 선을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신선한 에어도 들이마실 수가 없는 거야. 아까 봤던 구덩이에 있으니까. 답답한 상황이죠. 롯, 그 틀에 박힌 생활의 사이드, 옆면이라는 게 너무나 슬리퍼리, 미끄러운 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어때? 슈퍼 휴먼? 초인적인 힘을 필요로 한답니다. 초인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기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괜찮아? 그리고 effectively. 사실상 너는 얼스터 갇혀 있는 거죠. 돼? 이미지를 생각하면 편해. 여기 있으니까 햇빛도 못 보고 신선한 에어도 못 맞지. 그러니까 어때? 그리고 벽면은 어때? 한쪽이 되게 미끄러워. 그러니까 나가지 못한다는 거야. 완전 갇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한번 해봐. 되냐? And 연결어. 그리고 대신 여기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뒤에 목적어 없잖아. 어디에 목적어 할게? 어디에 없냐? Worry dead 이거잖아. 이거잖아.
머리 오른쪽에 네모가로 묶은 이유는 목적격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죠. 목적어 어디 없는 것 같아. 아무도 몰라요? 17명? 실망이네요. 여기 있잖아, 여기. 인 뒤에 목적어 없잖아. 전치사 인 뒤에. 전치사 뒤에 오는 목적어, 명사를 목적어라고 하거든? 여기 없는 거다, 여기. 여기 2번 영광 펜 칠게, 대세. 그것은 상황이랍니다. 여기서 이시지칭 하는 게 뭘까? 근데 일단 해석부터 해줄게. 그것은 상황이랍니다. 어떤 사람이야? 상황이야?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상황이죠. 뭐라고 걱정해? 그들이 or in. 지금 뭐라고 해석하면 돼? 있는 상황. 그것은 상황이랍니다.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그들이 있다고 걱정하는 상황이랍니다. 돼? 해석은 집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그 참조해서 it은 뭘까? 그것. 위에 나온 상황. 그쵸. 위에 나온 상황이잖아. 그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연결시킬게. 위에 나온 상황이니까. 5번. poor. 가난한 열악한 마켓이 주어다. 고용 환경이라는 게 live 대표 동사 중에 기억나? 오른쪽 맨 위. live 두 개는 뭐 있어? keep 마지막은 find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나오는 문형이죠. feel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감각 동사고 되 구조는 열악한 고용 시장이라는 게 그들이 늦게도록 남겨두었답니다. 뭐라고 늦게도록 남겨줘 두었어? locked. 그쵸? 갇힌 거죠. 갇히게 된 거죠. 무엇에? secure. 안전하지만 well paying. 또는 심지어는 보수가 좋지만, but. 어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일에. 네모가 여기 닫히면 되죠? 그러니까 잡을 수식해 주는 게총몇 개야, 형용사가? 세 개인 거죠, 세 개. 이해하고 있냐?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절대 구조 파악을 할 수가 없어. 품사에 맞춰서 단어를 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 이거 unsatisfying도 3번 영광펜 쳐놔. 얘를 satisfying으로 바꾸면 어때? 틀리죠? 반위요? satisfying. 언사티스파잉에서 유엔을 빼면 반이었거든. 돼요? 결국 얘들아, 이 선택지에서 얘기한 성공적인 커리어의 덫이 뭐야? 어떤 덫이 있어? 이 본문에 따르면 뭘것 같아, 명진아? 써보세요. 연필로. 밑에 한번 써봐. 성공적인 커리어의 덫이 뭔지. 니네가 이해한 대로 연필로 한번 써봐. 이 밑에다. 직접적으로 풀어쓰라는 거다.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덫에 걸렸다는.
지우 썼냐? 아니 쓴 거 읽어. 썼잖아. 아, 썼다 놨다 지웠어. 아예 글씨가 없어 너 종이에? 있어 없어? 쓴 게? 없어. 아예? 한나마도? 적어가지고. 다행히. 근데 지운 단어는 뭐였는데? 그 틀에 박혀갖고 안 나오는. 그 틀에 박혀서 안 나오는 걸 플러스라는 거야 지금. 다인이 뭐라고 썼어? 틀에 박힌 세월은 있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겠네. 그렇군요. 안 들리니까 좀 더 크게. 여기 있는 학생들도 다 들어야 되거든. 읽어 다시. 틀에 박힌 세월은 있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겠네. 그치, 틀에 박힌 생활에 빠져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빠져나올 수 없는 게 그 덫이야? 네. 뭐라고 썼냐 나영이?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온다는 거. 세원이 뭐라고 썼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도 적응돼서 그만둘 수 없게 된다. 근데 힘들어서는 어디서 유추한 거야?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게 된다. 거기서 힘들어서는 어디에서 유추한 거야? 몇 번 문장? 2번 문장. 2번 문장이 몇 번째 줄? 즐기지 않게 되더라도 마지막에 스탑이 없죠. 영진이 뭐라고 했냐? 성공하고 돈이 생기고 안정감도 있으니까 여기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피해망상이 생겨서 재미도 없는데 그냥 한다고 하는 거. 포인트는 뭘까 얘들아? 재미가 없죠. 이번 문장의 두 번째 줄 스탑 인종 잇에서 유추한 것처럼 재미가 없고 힘들어. 재미없고 힘든데 어때? 보수도 좋고 내가 잘하니까 그냥 계속하는 거. 그거를 럿에 틀에 박힌 생활에 빠졌다고 비유를 한 거고, 직접적으로 쓰라는 거는 재미없고 힘든데 잘하고 돈 잘 주니까 만족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그 상황을 그 틀에 박힌 생활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트랩에 갇혔다는 게.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을 직접적 표현으로 바꾸는 게 포인트다. 그거를 못하는 친구는 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거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럼 어때? 아, 내가 단어도 모르고 구조도 모르는데 글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총체적 난국이구나. 단어라도 외워야겠다.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거든? 그 이행문 부사절 페이지 한번 펴봐. 부사절. 부사절 5페이지 한번 펴봐. 5페이지. 이행문 5페이지 피면 봤어? 그 표 봤어? 맨 마지막 그 표 보이지? 부사절 접속사. 거기 맨 밑에 목적 결과라고 보여? 목적 결과에 수 형용사 부사 대 주어 동사 보여? 거기에 표시 안 된 친구들은 빨간색 펜 들어서 수랑 대세 무슨 표시하면 돼? 동그라미 두 개 하면 되죠. 이거 여기에서 두 번이나 나왔잖아. 3번 문장에 쏘대꿈은 형용사 부사는 원인에 해당되는 거다. 형용사 부사 밑에 원인이라. 원인.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원인. 그 다음에 that은 결과의 접속사야. that은 결과의 접속사야. that 소대꾸문에서 that은 접속사야. 접속사. 관계사가 아니라 접속사다. 형용사 부사는 원인이고 that 이하가 결과에 해당된다는 거다. 그래서 소대꾸문 나올 때마다 예습 배울 때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오면 돼. 되냐? 그 다음 주제문은 그래서 몇 번으로 고르는 게 타당할 것 같아? 1번이랑 5번 중에? 1번이랑 5번 둘 다 치면 될 것 같은데? 두 개를 조합해서 잘 요약을 해보세요. 1번이랑 5번.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질문 29번. 얘는 주제문 몇 번으로 올라왔냐? 6번. 6번?
그럼 우리 주제문부터 한번 해석해 봅시다. 주절의 주어는 뭐야? 스트래티지죠. 동사는? 그쵸. 얘를 is로 바꾸면 되죠. 주어가 단수니까. 엄청 길죠. 주어랑 동사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잖아.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죠. 기억나? 유주도 관련 표현 몇 개 있는지 알아, 채연아? 유주도 관련 표현 몇 개 있냐? 세 개죠?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일반적인 전략은 근데 어떤 전략이야? 일단은 얘 make 아까랑 문형 똑같은데?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잖아. 아까 make possible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먼저 나왔네. 원래대로.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죠. emotionally appearing. 그 다음에 동그란 거를 여기서 닫고 both A and B 뭣이요? 상관접속사죠. 되냐?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일반적인 전략이라는 게 근데 사용이 되거든. 뭐 하기 위해서? 동물 캐릭터를 더 정서적으로 appealing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반적 전략이라는 건 근데 누구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아이와 성인 둘 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냐, 이게 결국엔 뭐야? 그들에게? 수여동사죠. 그들에게 enlarged 확대되고 deformed 그쵸? 변형된 아이와 같은 특징을 주는 것이랍니다. A는 adjective 형용사가 병렬되는 거다. 돼요? 뽀로로만 생각해도 어때? 머리 엄청 크죠? 손은 짧고. 그런 식으로 변형시킨다는 거죠.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게 뭘까? give them에서 데미지 칭하는 거. 그쵸? characters죠? 바로 위에 있는. any 동물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확대하고 변형된 아이와 같은 특징에 넣는구나. 너네가 좋아하는 캐릭터들 전부 다 아이랑 비슷하잖아. 아이들이 보통 그 머리 그 이등신이잖아. 이등신 애기들 보면. 1번 더 모스트니까 얘 비교급 중에 뭐야? 최상급 가장 노티스 에이브 눈에 띌 수 있는 인간의 특징은 근데 무엇에 투영된? 동물에 투영된 뭐야? 그들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 대또 역시나 목적격 접속사. 예습을 안 해오면 이거 나 수업 절대 못 따라가거든. 절대 못 따라가. 예습 안 해오면 그냥 사실 그냥 필기만 해놓고 나중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예습을 꼭 철저히 해야 돼. 이행문도 외우고. physically 물리적으로 있잖아. 신체적으로도 동물 만화 캐릭터라는 여기 역시나 end죠. 왜냐면 얘가 주어니까. 돼? 그 다음에 이 주어를 수식해주는 게 얘잖아. 그 다음에 동사는 어리오. after는 무엇 무엇을 본따 본떠 이렇게 해석할게. 무엇 무엇을 본떠. 그러니까 1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동물에 투영된 인간의 특징, 가장 눈에 띄는 인간의 특징. 그러니까 동물 캐릭터를 봤더니 인간이랑 되게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야. 가장 큰 게 뭐야? 그 동물들이 인간 말을 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되게. 그 라이온킹 같은 것만 생각해봐. 뭐 그 주토피아나 인간 말 하잖아. 말도 안 되잖아. 신체적으로는 어때? 그러니까 말을 해.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신체적으로는 동물 카툰 캐릭터들과 토이들이, 장난감들이. 근데 이게 무엇을 본떠서 만들어졌어? 동물을 본떠 만들어진 캐릭터와 토이들이 어때? 또한 most often 자주 되게 deformed 변형이 돼 있죠. 얘는 그 알려줘야 되거든 표현을. in such a way as to 모모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모모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돼 있대? 인간을 resemble 닮은 그러한 방식으로 변형이 돼 있답니다. 이것은 성취가 된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그쵸?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쵸? 그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보여줌으로써 뭐를 가진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야? 인간과 같은 얼굴의 표정과 변형된 앞발을. 근데 이것들이 뭐를 닮아 있어? 인간의 손을 닮아 있거든. 이렇게 묶으면 되겠다. 방법은 두 가지거든. 이렇게 묶어도 되고 이렇게 묶어도 돼. 이렇게 묶어도 돼.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묶든 이렇게 묶든.
이렇게 묶인 거다. 구조 파악 힘든 친구들은 이렇게. 여기서 댐은 뭘까? 댐은 누굴까? 그들을 보여주는 거다. 인간의 얼굴 표정과 변형된 앞발을 가진 채로 인간의 소문을 닮은. 댐은 누구야? 그쵸. 캐릭터스 앤 토이스. 카툰 이렇게 칠게. 애니멀 카툰 캐릭터스 앤 토이스. 그 다음에 디스는 이것은 성취된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연필로 한번 체크해봐. 연지 찾았냐? 네. 연지 찾았어? 네. 뭐라고 했어? 다시. 그러니까 몇 번 문장에서 찾은 거야? 2번 문장이 어디부터? 잘 안 들려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좀 더 짧게 찾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인간의 닮은 그러한 방식으로 그것이 성취된다기보다는 인간을 닮는 것이죠. 인간을 닮는 것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닮게 할 수 있냐? 인간 같은 얼굴 표정과 변형된 앞발을 주면 되는 거죠. 인간의 손을 닮은. 즉 인간을 닮는 게 어떻게 성취되냐? 인간의 얼굴 표정과 변형된 앞발을 주면 된다는 거죠. 돼? 더 최근에 애니메이션 무비에서 그 트렌드는 뭐가 됐어? 애니멀을 보여주는 게 됐답니다.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야. 자연스러우면 그냥 동물 그대로를 그려야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때? 그들의 앞발을 사용하죠. 마치 옷처럼 사람의 손처럼. 예를 들면은 사자가 라이온킹에서 들고 들어서 리프트 올리죠. 들어 올리죠. 물체를 한 발에. 말이 안 되잖아. 사자가 어떻게 발 하나로 물체를 들어 올려.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뭐해? 얘기하죠. 적절한 얼굴 표정으로. 동물의 표정이 어딨어. 없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자연스럽게 동물처럼 그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에 닮아있다는 거죠. 여기서 역시나 데이는 누굴까? 5번 문장에서 데이. 애니멀스로 말이죠. 여기서 애니멀스. 4번 문장에 애니멀스. 너네 이거 나중에 그 테스트 볼 때 이거로 엄청 도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돼요? 주제문은 6번. 그러니까 동물 캐릭터를 인간을 닮게 함으로써 성인과 아이들에게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죠. 지금 20분인데 30분에 끝내줄 거거든? 그 어퍼 프린트 펴봐. 어퍼 프린트.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 돼. 안 그래도 너는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어퍼 프린트 펴서 어퍼 프린트 29번 펴봐. 지금 29번 했으니까. 29번? 지금 시험삼아 한번 해보는 거거든? 어퍼프린트 29번 해당 폈어? 그럼 그거 구조 파악하면서 고치면 돼. 어법 해석 말고 어법. 앞에가 해석이고 뒤에가 어법이죠? 어법 29번 한번 펴봐. The most noticeable로 시작되는 문장이겠죠? 지문. 더 most noticeable로 시작되는 그 질문 구조 파악하면서 틀린 거 고쳐봐. 29번 왼쪽이랑 오른쪽 선택하는 친구들은 그거 선택하